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K-POP 앨범 판매량, 이 앨범들이 다량으로 버려지고 있는데요. 앨범 속 CD가 자연 분해되는데 100만 년이 걸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쓰레기가 되어버린 K-POP 앨범의 실태, 뉴스페이스 방기남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아, 지금 제가 좋아하는 다시 앨범인데. 왜 똑같은 걸 계속 써요? 아, 이거 사가는 게 좋고 사야 돼요. 이렇게 조용한 앨범 샵이 앨범 발매 날에는 이렇게 변합니다. 앨범에 포함된 랜덤 포토카드와 팬사인의 응모권을 얻기 위해 같은 앨범을 수십 장씩 구매하는 겁니다. 포토카드만 빠진 앨범은 내용물 그대로 담긴 채 버려집니다. 최근 시부야의 세븐틴 앨범이 박스째 버려져 화제가 된 사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K-POP 음반 전문샵을 돌아봤습니다. 한 K-POP 음반 전문 판매점. 다양한 종류의 앨범들과 굿즈가 눈길을 끕니다. 내부에는 앨범을 바로 열어보고 포토카드를 확인하는 일명 앨범깡을 위한 휴대폰 거치대와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앨범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대박. 팬들은 자신이 원하는 멤버의 사진이나 응모권을 얻기 위해 앨범을 뽑기 합니다. 팬들이 뽑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앨범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앨범 판매량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팬들은 이런 마케팅을 어떻게 생각할까? 앨범샵에서 만난 팬에게 물어봤습니다. 보통 컴백하면은 종류별로 사는데 네. 종류가 보통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나오거든요. 아, 한 네. 앨범당. 네. 그럼 종류별로 하나씩은 다 사서 가격대로 따지면은 10만 원 이상씩은 사는 것 같아요. 포토카드인 이유가 사실 훨씬 높죠. 아, 그래요? 그게 이제 K-POP의 고유한 문화라고 볼 수 있고요. 앨범깡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이 좀 부담되진 않나요? 이렇게? 엄청 부담스럽고. 네. 앨범을 버리거나 하신 적은 없으세요?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받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뭐 네. 당근 같은 걸로 주거나. 아, 당근으로 주거나? 네. 아, 안 팔고요? 포카가 없는 앨범은 아, 안 팔려서. 실제로 한 매장에서는 무료로 가져가도록 놔둔 앨범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자 업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토 랜덤, 그 찌질하게 무슨 랜덤으로 돌려서 팔지 말고 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 이런 추측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게 시장이 비정상적이 돼. 그리고 그거 팬들한테 다 부담이 전가돼. 럭키드로우로 소진해야 되지, 팬사인회 해야 되지, 연예인도 너무 힘들어. 팬사인회 계속 해야 되잖아. 뭐야, 이거를 우리 멤버들이 기죽을까봐 갔던 애들이 또 가고 앨범 또 사고 이게 도대체 뭐야. 저는 지금 음반 시장 너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2023년 1년간 K-POP 앨범은 약 1억 2천만 장.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1년간 단 하나의 대형 기획사에서 앨범 제작에 쓴 플라스틱만 약 900톤에 달합니다. 이것은 수천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과 같습니다. 경각심을 느낀 일부 K-POP 팬들이 환경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죽은 지구에 K-POP은 없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K-POP4 플래닛입니다. 모든 메이저 엔터사들이 ESG 리포트를 내서 아 그래도 팬들의 목소리를 이식하는 건가 하면서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린 굿즈라는 이름을 붙여서 굿즈를 또 내고 그 굿즈에 또 랜덤 포토카드를 넣어서 이제 팬들이 그 굿즈를 또 계속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은 또 이렇게 이용당하는구나라는 씁쓸한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엔터사가 플라스틱 앨범 생산부터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중국 구매를 조장하는 상술, 예를 들어 랜덤 포토카드, 앨범 버튼 다양화, 팬사인의 응모 시스템을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엔터사들은 플라스틱 앨범을 책임지고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감축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K-POP 앨범 판매량, 혹시 내심 자랑스럽다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수요일을 초과하는 앨범 판매량은 곧 폐기물 생산량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방귀남 인턴 기자였습니다.